우리 진주 정식 돼지도 응? 고집도 세고 완전 독불장군 같아. 맞아요. 제가 독재자라고 응. 부르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건꼭 해야 되고 이렇게 양보가 잘 없어 이분은.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자꾸 우리 기주님하고 부딪힘이 나. 우리 기주님도 내가 양보는 한다고 하는데도 이분이 좀 심해. 그러다 보니 나랑 자꾸 티격이 나. 그래서 맞춰가는 기간이다 하지만은 아직까지 내가 이러려고 한건 아닌데 그래. 우리 기주님이 약간 도망치듯이 이분하고 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빨리 뭔가 탈피를 하고 싶어서 이분하고 그렇게 해서 갔다 그래, 우리 대주님이랑. 근데 우리 대주님 지금은 하시면 안 돼요. 이동수 있으면 안 돼요. 아, 남편이요? 네. 그래서 내가 뭔가 자꾸 이분 이렇게 저지레를 잘해. 뭐 이렇게 해놓고 무너지고 해놓고 무너지고 되게 많으셔요. 대답을 해주셔야 네. 돼요. 그러다 보니 이분이 자꾸 뭔가 이렇게 해놓고 안 되는 게 많다 보니 또 다음에 욕심을 내고 이분이 자꾸 한 방을 생각해요. 금전에 있어서 한 방, 이거 하나만 잘 되면 된다. 이게 좀 있으셔. 네,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이한 방이 잘 없거든. 근데 자꾸 이거에 욕심을 내다 보니 일을 자꾸 벌린다 그러셔. 맞아요, 맞아요. 우리 기준님은 뭐, 무슨 일 하세요? 가게, 자영업 하세요? 아니요, 저 전문직이에요. 뭐 하세요? 저는 병원에서 일해요. 병원에서? 선생님이세요? 네. 잘 보여야 되겠네. 무슨 과예요? 저 치의생과인데요. 지금 치과 실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지금은 좀잘 되고 있는 편이기는 하거든요. 말을 잘 하신대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꼭 해야 되는, 왜 해야 되는지를 되게, 그러니까 어른들이든 누구든 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아, 해준다 그러셔. 네.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얘기를 들을 때 되게 편안함이 온대. 아, 네. 그래서 되게 무섭게 이렇게 앉아서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으로 앉았다가도 우리 기준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되게 마음이 편안해져서 아, 내가 이렇게 그렇게 겁먹지 않고 치료를 받는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게 보이시거든요. 근데 우리 기준님은 말로 이렇게 하시는 일을 하시면 좋으세요. 내가 치위생사나 뭐 이런 거 실장님을 하시든 어디 가시든 내가 말로 풀어먹는 일을 하셔야 된대요. 근데 뭐 크게 지금 이 집에 문제가 있다, 뭐 사는 게 힘들다, 뭐 당장 엎어지고 재빠지고 우리 신랑이랑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안 살아 이런 것도 없고 안 풀려도 없어. 그냥 누구 가니까 따라왔어 그냥. 그죠? 네, 좀 나이도 있고 해서 좀 급하게 가기는 갔는데 그냥 이것저것 재지 않고 이 사람이다 싶어가지고 좀 급하게 간 거는 있어요. 그래서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 없이 빨리 가다 보니까 지금 좀 많이 안 맞는 듯한 느낌이 좀. 근데 내가 우리 엄마가 일부 종사는 못해. 근다고 2부 종사를 하고 싶진 않아. 네. 두번 가고 싶진 않아. 두 맞아요. 번째잖아, 그지? 두 번째라고요? 지금 결혼 두 번째 아니에요? 아니, 두 번째는 아니에요. 이 사람하고 일부 첫 결혼이에요? 네, 첫 결혼이에요. 첫 결혼인데 왜 이렇게 삐그덕삐그덕삐그덕삐그덕 말이 많다. 그게 이제 너무 연애를 짧게 하고 결혼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도망치듯이 가고 싶었다고.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이쯤이면 될것 같아서 그렇게 가다 보니 지금 근데 한 3, 4년은 더. 3, 4년 정도는 두 분이서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난다 그래. 근데 제가 점을 잘 보러 다니는 편은 아닌데 볼 때마다 제가 결혼을 두 번에 하는 얘기를 좀 많이 듣거든요. 아까 그러잖아. 네,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두번 한다는 팔자를 되게 많이.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되게 신경 안 쓰고 있다가 그 얘기를 계속 좀 삐걱삐걱 거리니까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기도 고민하고 안 놓고 있는 거야. 헤어질 수도 있어서. 네, 그런 것도 아기가 있어요. 태어나면서 두 부부를 이어줄 수도 있고요. 근데 둘이 부딪힘이 너무 많아.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일부종사 못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는 솔직히 본인한테 지금 딱 보면서도 그게 나와서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내가 이걸 못하는 팔자지만 날 애가 맞춰서 내가 나를 죽이고 갈 수도 있는 거고 헤어지고 싶지 않으면. 그리고 이 집은 아기가 나와야 된대요, 엄마. 그럼 좀 더 잘 지내는 거예요? 아기가 나와야 이 두 부부 사이에 이 티격이 좀 덜하다 그래. 우리 대주님이 되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이기적이야. 개인적이고 되게 나 위주의 삶이 많아요. 네. 근데 우리 기주가님 같은 경우는 좀 그게 아니야. 좀 배려를 많이 하는 편이야. 그러니까 맨날 나만 하는 거 있고 억울하고 막 이런 게 있어, 우리 기주님이. 그러니까 해주다가 내가 뻥 터지는 거야. 근데 아기가 나오면 우리 대주님이 여기서 조금 이기적이고 이런 마음이 조금 배려를 많이 하게끔 바뀌실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가지시래요. 아기를 그러면은 가지면은 제 일에 영향은 없을까요? 상관없잖아. 저는 일을 계속 하고 싶은데. 엄마 근데 되게 인정을 받는데, 우리 기주님이 그게 일을 하시는 쪽에서 되게 인정을 받고 있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곳에서 아니더라도 어디든 갈 수 있는 곳이 많다 그래. 네, 네 맞아요. 뭔 걱정이야, 가면 되지. 그쵸? 그래서 아기 더 늦기 전에 아기 가지시래요. 그래서 네. 더 늦으면 우리 기주님 두 분이서 아기 안 놓고 그냥 산다 그래. 그러면 두 분이 분명히 이별 수가 있어요. 그럼 아기는 언제쯤 갖는 게 좋아요? 내년에도 삼재구나 우리 애기 아빠가. 네. 저 아니에요? 범띠가 올해 내년에 삼재라고 들어가지고. 아니에요? 아빠가 삼재예요? 그래서 시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내년 후반기에는 그래도 애기를 가져서 그 내년에는 나을 수 있도록. 내년 후반에 가져서? 그래서 음력으로 가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그래서 내년에 그래도 아기를 가지는 게 더 낫다 그래. 지금은 엄마 그닥 그렇게 내가 막 아기를 가져서 막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어. 네네. 맞아요. 지금 나 내 일도 중요하고 내가 조금 더 이렇게 내가 이렇게 즐기고 싶은 게 있어요. 네. 그러니 아직까지는 가지라고 해도 주춤하는 마음이 들어오니 조금 준비를 하셔. 그래서 내년에는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이면은 2022년도죠. 내년에가. 그래서 2023년에 놓으셔도 돼요. 2023년에. 그것도 늦다 그래. 그치? 네, 늦죠. 근데 어차피 늦은 거 힘들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이렇게 해서 가시면 아기 나서 두 분의 이별수를 막아 가셔. 아, 아기가 있으면요? 네. 그리고 이 아빠 내년엔 절대 근데 벌써 시작이 돼서 발동이 걸려서 내가 막 뭔가를 하고 싶어서 지금 안 달이 났어요. 근데 지금 시작하시면 안 돼요. 3제 시작됐어요.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네. 언제 끝나죠? 3년이요. 3년. 근데 이 3제는 풀어주고 가면 또 복3제로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사업 시작하기 전에 그래도 3제는 풀고 시작을 하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네. 왜냐하면 어차피 시작하는 게 돈 투자하는데 내가 나쁘게 되는 것보다 3제를 풀고 가면 좋잖아. 그래서 우리 기주님이 아니고 대주님이니까 그렇게 알고 가시면 돼요. 만약에 그 남편 말고 저 같은 경우는 금전운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 기주님 짠순이다 그래. 저요? 응. 아닌데. 내가 사소한 돈에 되게 있잖아, 짠순이야. 근데 큰 거 써야 될 때는 나도 모르게 퍽퍽 잘 써. 근데 작은 거에서는 막 이렇게 좀 따지는 게 있어. 그죠? 네, 네. 응. 그래서 금전이 솔직히 우리 기준님 같은 게 금전이 되게 마르진 않아요. 필요하면 내가 네. 또 만약에 해야 되는 상황이면 딱 움켜지는 게 있어. 우리 대주님 그게 아니야. 막 이렇게 버는 스타일이야. 그러다 보니 이게 두 분이서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티격이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조금 투자 면에서도 나중에 사업하면 우리 기준님 돈도 좀 들어갈 거다 그래. 일단 사업은 제가 말리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있다가 네. 버티시라 그러셔. 네. 지금 근데 이분 성격이 뿔뚝이어가지고 잘 못 버텨. 뭐 하면 팍 치고 나가는 게 있어가지고. 네 맞아요. 근데 기주님 옆에 살살살 잘 달래야 돼요. 이분은 정말 애처럼 달래야 돼.
같이 윽박질러서 가면 절대 부딪힘이야. 네. 속에서 이런 게 올라와서 달래셔야 돼요. 정말 도 닦는다 심정으로, 애 하나 키운다 심정으로. 그게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안 하시면 두 부부 사이에 그런 게 들어오니까. 네. 조금 조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